아버님이 찾으시던 그 배숲. 문헌자료 10.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. 원문. 재료 7인분입니다. 배 4개, 온 호추 50개, 생강 반 뿌리, 설탕 1근, 실백 든 두 큰 사시, 물 5호. 자, 1. 배를 4쪽에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온 호추를 배 등에 서너 개씩 꼭꼭 박아놓고 2. 생강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폭 끓여가지고 3. 화채물을 적당히 떠서 놓은 후에 끓여놓은 생강물과 설탕을 쳐서 매운맛과 단맛을 알맞게 해서 배를 넣고 배가 잘 물러서 흐물흐물하기까지 잘 삶아가지고 4. 화채 그릇에 담고 실백을 띄워놓으라. 번역문. 재료 7인분. 배 4개, 통후추 50개, 생강 2분의 1 뿌리, 설탕 1근, 잣 2큰술, 물 5홈. 1. 배를 4쪽으로 잘라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후추를 배 등에 3에서 4개씩 꼭꼭 박아놓고 2.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푹 끓여 3. 화채물을 적당히 떠서 놓은 후에 끓여놓은 생강물과 설탕을 쳐서 매운맛과 단맛을 알맞게 해서 배를 넣고 잘 삶아 배가 잘 물러서 흐물흐물하게 될 때까지 삶고 4. 화채 그릇에 삶고 잣을 띄워놓는다. 네, 조리법. 배를 4쪽으로 잘라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후추를 배 등에 3, 4개씩 꼭꼭 박아놓는다. 2.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푹 끓인다. 3. 화채물을 적당히 떠서 놓은 후에 끓여놓은 생강물과 설탕을 쳐서 매운맛과 단맛을 알맞게 해서 배를 넣고 잘 삶아 배가 잘 물러서 흐물흐물하게 될 때까지 삶는다. 4. 화채 그릇에 담고 잣을 띄워 놓는다. 네, 이렇게 되겠습니다.